발굽혀펴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무릎을 먼저 이렇게 대시고요. 자, 이렇게 이 어깨와 손바닥이 나란히 상태에서 손을 한 앞으로 한 15cm에서 20cm 나가서 체중을 이렇게 앞쪽으로 실으시고, 이때 살짝 체중이 거의 무릎 쪽에 실리게 되죠. 그 다음에 상체는 딱 버티시고, 이렇게 되지 않고 딱 버틴 상태에서 자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.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, 올라갈 때는 조금 빠르게. 그래서 팔꿈치 벌리지 마시고 딱 붙이고 최대한 몸 가까이 가서 이마랑 입이 거의 바닥에 닿을 때에서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가서 올라오시고. 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게 되냐면요, 우리가 일반적인 푸시업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컨트롤 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. 팔이 벌어지고, 자, 1차적으로 팔을 너무 넓게 벌리게 되면은 팔꿈치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. 그래서 내려갈 때 보면은 등하고 목이 이렇게 들리면서 사실 상체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. 상체가 내가 등이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굽히게 되고, 그 다음에 손목이나 팔꿈치가 관절에 자꾸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어깨보다 조금 좁게 손을 쓰시고, 그 다음에 팔꿈치는 최대한 이 옆구리 쪽에 붙여서 그대로 내려갔을 때 한 3초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조금 빠르게 올라오시고. 그래서 이 중심부에 더 힘을, 이 코어와 가슴과 광배근, 이런 삼두근 중심부에 가까운 근육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더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횟수는 지금 하시는 거에 한 반으로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푸쉬업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자, 손바닥과 자, 발끝을 대시고, 자, 이때 체중을 손바닥에 상체 힘을 딱 들어가게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는 살짝 내리시고, 자, 이 상태에서 이게 먼저 이 플랭크 같은 동작이죠. 이게 꺼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그대로 나란하게 그 상태에서 내려갈 때 천천히 그대로 내려가서, 자, 내려갈 때는 조금 천천히. 팔꿈치가 벌어져서 내려가지 않고 딱 붙여서 최대 힘을 이 가슴 쪽에, 몸통 쪽에 집중을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세요. 그래서 이 팔굽혀펴기는 빨리 하면은 한 20, 30개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내가 최대한 절제를 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은요, 내 상체와 내 복부와 내 몸의 모든 부분이 실제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횟수를 한 반으로 줄이셔서 5개든 10개 정도로 해서 천천히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힘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.